네, 더욱쇼입니다. 이 시간은 키움증권이 자랑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애널리스트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민준 연구원, 그리고 성장기업 분석팀의 에이스죠. 박재일 연구원. 박재일 연구원. 네. 우리는 안녕하세요. 돈 드는 게 아니면 막 띄워줍니다. 말로는 뭐든 에이스, 에이스. 예, 두 분이 뭐, 저는 그 사이에 이제 그쭉 같이 또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내공을 알아요. 네, 근데 그 내공들이 이제 표출되지 못하는 게, 네. 캐릭터가 약간 비슷한 두 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차분한 방송 말씀은 아마 저기 그 박재일 연구원이 더 잘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장민준 그래서 연구원 장민준 연구원의 자극하시는 건가요? 분발을 좀 촉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흔들리지 않네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제일 핫한 이슈는 4차 산업이었고, 그렇죠. 그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가 바로 5G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G에서 5G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저기 그 통신 저기 그 중계기라든지 이런 걸쭉 바꿔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잘안 나오는 이제 그 상황까지 이제 맞이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5G 투자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차감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코로나19가 좀 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영향 측면에서, 삶의 그 방향 측면에서 좀 많이 바뀐 변화를 많이 줬던 부분이 있고, 그럼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뀔 수 있는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언택트 트렌드와 비대면이겠죠. 네. 비대면 트렌드와 결국 그 직접 가지 않고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트렌드가 되는데, 거기에 인프라는 결국 통신 인프라가 깔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결국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뭐 잠잠해지는 시점, 중국 수치를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수치가 잠잠해지는 시점에 상무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인프라 투자를 5G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신사 캐펙스를 상반기 기존 대비, 그리고 전체 기존 대비 한 50% 정도를 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산업의 변화 속에서 5G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좀 유망한 산업이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그 가장 달라진 상황이 있다면은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언택트 쪽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우리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서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서버가 필요한 게 이제 하이 퀄리티가 있고 좀 로 퀄리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는 좀 그 퀄리티 낮은 거고, 집적도가 낮은 것들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좀 집적도 높은 거고, 근데 통신 인프라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 트래픽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와 연결된 부분이 있긴 한데, 통신에서 이제 결국 그 모든 통신 장비에 반도체가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뭐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 아니어가지고 로컬과 고컬의 그 반도체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통신 장비 쪽에서도 굳이 따지자면 유선과 무선이 나눠지고, 지금은 무선이 좀 투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트래픽이 달라지면 장비의 수준도 달라지냐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안테나 모듈을 지금 NSA 방식의 안테나 모듈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기존의 4G에서 4 곱하기 4, 그러니까 네모난 게 4개가 있었던 안테나 모듈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64 곱하기 64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Q로 계산했을 때도 8배가 늘어나고 있는 사이클에 맞물려 있고, 실제로 트래픽이 일평균 트래픽이 4G일 때 한 달 트래픽을 인당 9GB 정도 평균적으로 썼다라고 하면, 5G 초기 가입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트래픽 자체가 22기가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들이 쓰는 트래픽도 높아졌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많이 쓰면, 우리 이제 그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야기를 풀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트래픽을 그러면 제가 한국말로.
거라고. 그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건 알아듣는데 뭐 조금 전에 우리 하다 보니까 뭐 캐펙스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 네네네네. 그러니까 4 곱하기 4는 좋았어요. 그러게요. 그거는 저도 이해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5G 환경에서는 들어가는 통신 장비에 뭐 일단 절대적인 개수 자체도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반도체를 비유해서 뭐 고퀄이와 로컬의 차이는 제가 전망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 Q 자체가 늘어나는 사이클, 그러니까 그 양 자체가 4개가 들어갔다고 하면 64개가 들어가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해외에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우리 업체들이 수주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인가요? 뭐 얘기만 투자가 늘어난다 늘어난다가 아니라 뭐 일단 6월 초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실적이랑 또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인데 2분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장비 업체들 실적이 안 좋았던 걸로 했죠. 네. 국내 투자 이후에 사실은 재고조정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해외 투자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6월 초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미국의 통신사들의 발주가 국내 장비사 쪽으로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팩트는 발주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발주는 없었는데 미국 쪽에서 어떤 화웨이 장비, 중국 쪽 장비들이 이제 완전 배제되면서 국내 쪽으로 컨택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살짝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서 이 주파수 경매라고 하는 게 5G 주파수를 얘기하고 있고 한국은 18년 12월에 5G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투자가 있었는데 미국도 그러한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 통신 장비 쪽에서의 어떤 수주 모멘텀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 글로벌 투자 상황도 연결되는 거죠. 뭐 저기 그 지금 가장 활발한 데가 미국이에요. 지금 한국이 상용화 최초로 이제 글로벌 투자가 일어났고 중국 쪽과 미국 쪽이 지금 중국 쪽이 좀 더 빠르게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와는 좀 다른 상황이고 4G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앞당기지 않았었는데 T모바일과 미국의 T모바일과 버라이즌이라는 통신사가 합병이 되면서 법원에서 5G 투자를 조금 더 인구 커버리지 대비 좀 앞당겨 달라. 그게 조건이었죠. 네,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뭐 화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잠시만 좀 박재영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사실 제가 볼 때는 연결되는 저기 이야기 같긴 한데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업무 환경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라든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의 그 말의 컨셉이 코로나 19 이후 관련 그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그 업체가 이게 업체마다 각자의 그 사업 영역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수혜 받을 것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업무 환경 자체가 그 지금 현재 코로나 19 이후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재택 및 원격 근무가 워낙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시점이었다 보니 코로나가 발생함에도 그 해외 타 국가들 대비해서는 아직 원격 및 재택 근무가 확산되지 않은 추세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은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화상회의를 필두로 해서 약간 원격적인 그 업무를 많이 도입을 하는 추세고 그리고 또 비대면 영상 상담 서비스 등 뭐 이런 B2C 관련 그 기업들은 비대면 쪽으로 업무 환경을 좀 구축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워낙 그 텔레워크라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2010년도부터 원격 및 재택근무를 장려해가는 추세에 있었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지금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일본 외에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는 재택 및 원격 근무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기업 문화가 이제 모여서 하는 걸 지금 이번에 재택 근무 했던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업무 진행 속도가 그리고 안 이제 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그 90년대 중반에 저희 외국사에서 좀 근무를 했었는데
여기는 휴가를 가면 한 번에 15일 이상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15일 이상 간 적이 없거든. 좋으셨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휴가를 갔는데 불안한 거야. 아... 3일에 한 번씩 저기 그 사무실 나가고. 내 살이 없어졌을까 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업 문화라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데는 시간이. 회사에 안 나간 불안한 게 우리나라 정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오래 비면은 얘는 왜 이렇게 오래 비었지? 뭐 이런 식의 또 인식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그런 저기 그 이 국면이 올 수가 있겠네요. 아 예, 지금 현재도 그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최근에 뭐 언론에도 나온 그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제 향후에 그 재택근무는 아니어도 그 비대면 관련 업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응답한 그 비중이 코로나 19 전에는 한 10%대였다면 지금 현재는 한 40%대까지 올라왔고요. 그 정도로 이제 좀 비대면 관련 영상 그 업무 환경 구축의 기업들이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비대면 관련 업무 구축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네. 어떤 것들이 저희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격 제어 및 뭐 원격 지원 관련된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화상 회의를 도입했을 때 쓰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알서포트라는 업체가 있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 내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때 문서 보안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서 보안된 관련 업체들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것들 봐야 할지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봤고 잠시 후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요즘에 이제 그 집합이 안 되니까 어제 밤에 이제 요 줌이라고 하는 저기 그 이제 화상 회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작은 독서 토론하는 모임에 이제 그 강의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동영상을 돌리니까 그 화면 공유를 해서 또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5G망이 정말 필요하다 이걸 이제 절감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핵심적인 기업은 바로 화웨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화웨이가 이제 가성비가 제일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화웨이가 하고 있는 정확한 저기 그저 그 이 사업은 통신 장비를 수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신 기지국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를 수출을 하고 있고 글로벌 4G의 마켓 셰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25% 정도로 화웨이가 1등이었거든요. 그리고 타사 대비 나머지 뭐 노키아, 에릭슨, 국내 업체 대비 한 20, 30% 가격이 또 저렴하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갔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중국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화웨이 쪽의 그 시장 점유율이 4G가 5G에서 유지될 거냐 이러한 이슈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근데 못하게 하니까 대체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대체안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지금 5G의 그 통신 장비 쪽 기술력을 뭐 제가 기술 쪽을 또 하진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화웨이와 국내 통신 장비를 만든 업체들이 수준이 그 5G 쪽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 화웨이가 빠지게 되면 결국 국내 통신 장비 남는다. 업체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도 6월 초에 화웨이 쪽을 안 쓸 생각인데 뭐 어떻게 좀 이쪽에서 생산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보면 지금 뭐 국내 상황은 5G 쪽에서는 좋은 상황이다. 이거 약간 비껴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화웨이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한 게 그 얼마 전에 LG유 플러스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화웨이 장비 다 철수해야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뉴스플로우를 확인을 못해서 그거 어떻게 됐는지 좀. 뭐 그게 실제로 그 통신사 주가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이기도 했고 그 회사의 U+의 한 30% 정도를 지금 5G 장비 중에 30% 정도를 화웨이 장비를 쓰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기존에 깔았던 거를 바꾸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근데 또 국내 이게 기업적인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업이 선택하다를 하라고 했고 그러면 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선택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론에 나지는 않은 상태. 맞습니다. 그 기술적인 측면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화웨이가 쓰고 있는 기술과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이 좀 다른 건지 아니면 또 5G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건지. 일단 그 통신 기술 제너레이션에 따라서 3GPP라고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 PP라는 협회에서 5G 표준을 만들어 놨고 그 5G 표준 중에 이제 단계가 두 단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 기술에서는 뭐 화웨이와 국내 통신 장비사가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세대 쪽을 우리가 잘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계속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게 지금 1세대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그 한 달 전인가 6G 얘기를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기사를 잘 읽어 보시면 2030년 이후에 이제 투자가 된다. 사실 5G 기술 자체도 2010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G 투자 다음에 6G이기 때문에 아직 6G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6G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5G가 4G 대비 다양한 디바이스를 붙여서 커버리지를 늘리고 속도가 빠르고 지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개념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럼 과연 6G는 5G 대비 더 빠르냐 지연성이 더 줄어드느냐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LTE보다 20배 빠른 게 5G인데 이거보다 더 빠른 기술은 과연 지금 우리 생태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인가? 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저기 정말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가 아직 안 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와봐야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더 저기 그 늘려야 되는지를 이제 알 텐데. 뭐 미래를 먼저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개념 정리를 잘 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표준을 만들겠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네. 선점을 하겠다. 한 가지만 더요.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희 이야기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해 안 하시는 눈빛인데. 아, 제가 국내 통신사는 아니, 저기, 직접적으로 언급 안 했는데 화웨이와 그 같이 그 수준에 있는 업체는 저희 S사. 네. 그 정도 규모로 저기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쪽 규모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직 만드는 건 아니고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 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걸 S에 들어가는 것들이. S의 풀네임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나 싶어서. 공동공제에 걸리는 거예요? 아, 뭐 이게 또 조심. 아, 커버를 안 하시고 있어서. 네, 제가 커버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좀. 그 이제 거기 들어가는 네. 밑단에 있는 커버하시는 종목들 잠시 후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거기에 들어간 업체들은 지금 수주가 그래요. 기대된다. 네. 애널리스트들이 또 지켜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그 컴플라이언스를 꼭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제가 이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젠 다 아셨을 테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 다시 우리 업무 환경으로 넘어오면 아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렇게 저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아무나 막 들어와서 또 여기 그 업무로 참여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보안 업체들도 그 부위별로 다를 것 같아요. 분야별로 다를 것 같아요. 아, 예. 어떤 저기 그 이제 보안 쪽이 그 수혜를 받는 겁니까? 그 크게 그 제가 가장 뭐 보안 업체가 일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수혜를 받겠지만 그래도 좀 그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보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약간 문서 관련 보안하고 그리고 원격 지연 및 제어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좀 수혜를 크게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수혜를 크게 보기 위한 그 요인은 그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를 크게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어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종목은 좀 이따 저기 하기로 하고 아, 네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박재영 의원은 이제 기업 그 성장 기업 분석 팀에서 나와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 방송 같이 보면 박영 의원이 말을 잘했는데 오늘 완전히 바짝 걸었네. 그러시고요. 좀 이제 캄다운하고 좀 풀어요. 네. 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보안 쪽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궁금한 게
과연 저기 이 보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진입장벽이 높으냐 아, 네네. 하는 거거든요. 진입장벽이 낮아버리면 그럼 이거는 뭐 메리트가 별로 없는 그렇죠. 그 부분 될 것 같은데 진입장벽 같은 건 어때요? 이게 보안 그러니까 보안마다 뭐 분야가 워낙 세부적으로 다양해서 그게 제가 뭐 한 특정 뭐 진입장벽이 높다 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맡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문서 보안 쪽 업체랑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보안 쪽 업체들로 제가 주로 보고 있는데 그쪽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기대하고 있는 업체별 이야기를 좀, 좀 보도록 하죠.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실 거라서 알서포트 하고 파스하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알서포트 먼저 간단히 개요 먼저 말씀드리면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사업이 일단 원격 지원 및 제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고요. 그리고 동사의 그 올해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가 확산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내외 뭐 중심으로 그 원격 제어 프로그램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동사가 2분기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요인은 그 동사가 4월에 그 수출 비중의 95%가 일본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주력 시장인데 그 일본이 4월부터 코로나가 좀 본격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좀 재택근무를 장려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일본 그러니까 탁 그 국내 대비 일본이 재택근무 그 하는 업체 수가 훨씬 늘어났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기존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이제 신규 수요가 몰렸고 4월부터 이로 인해서 동사가 4월에 일본 내 그 리모트 뷰라는 원격 제어 판매량이 YOY 한 100%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6월 중순까지 지속이 되었고 물론 6월 중순에 좀 슬로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 7월 중순부터 다시 또 일본 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이에 따른 뭐 재택근무 확대로 인해서 다시 또 리모트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쪽 네.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국내가 한 55%, 수출이 한 45%인데 그 45% 내에서 95%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이제 재택 수업한다고 했을 때 그 원격 수업 네. 그때 팍 튀어올라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때 네. 총액 국면에 확 올랐고 근데 사실 네. 요즘 움직임 봐도 별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계속 상향하는 네. 상태여서 일단 연초 대비 주가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적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실적은 아직 2분기 실적은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그 추정치는 매출액 180억 원에 영업이익 73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이 되게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이러한 추세가 3, 4분기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수. 파수는 네. 이제 파수닷컴에서 이름을 파수로?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건 증백이기는 해요. 네네. 증백이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여서 증백인데, 네. 이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그러니까 이익이 좀 가시화되는 구간이어서 지금 이 뭐 파수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파수도 간단히 그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사업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문서 보안 내에서 DRM이라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DRM 분야를 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DRM이 뭐죠? 그 문서 보안이 그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LP, DRM 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쉽게 말씀을 네, 네. 해서 DLP하고 DRM이 크게 문서 보안 내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DRM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과 울타리가 있다면 저희 집을 좀 보안을 걸어서 집을 좀 지키는 거고 DLP는 좀 광범위한 보험이 그거보다 좀 광범위하게 울타리를 지켜서 집으로 침입을 못 시키게 울타리에서 방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협의의 보안이 DRM이라고 하면은 좀 광의의 보안이 DLP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수는 그 DRM이란 그 분야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외에도 뭐 어플리케이션 보안 아니면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등 뭐 다양한 보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미국에서 매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적자를 2010년도에 미국을 진출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꾸준하게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좀 의미있게 뭐 미국 통신업체인 뭐 V사나 아니면 글로벌 자동차업체인 D사를 처음으로 납품을 시작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았고, 그리고 올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글로벌 업체인 G사랑 테스트 중이고, 이게 아마 테스트가 8월 말에 끝나고 테스트 지금 현재 중간 결과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주로 이어진다면 아마 4분기 초 정도의 수주로 좀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 G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글로벌한 업체이기 때문에 수주 금액은 뭐 아직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동사의 그 동사 매출액 대비해서는 그 상당히 규모가 좀 클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올해 그 8월부터 데이터 3법 시행령이 지금 시행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보안 솔루션이 판매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안 솔루션을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업체가 지금 두세 군데 정도 있는데, 동사가 그 중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동사는 2016년도부터 그 정부하고 같이 국책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왔고,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동사의 제품이 그 약간 채택될 가능성이 타사 제품보다는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그 작년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시장 자체가 이 데이터 3법 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개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더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업무 환경이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보안이 필요하고, 사실 이제 그 기업들도 기업체에 기밀지 나가면 안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3분기에 그 글로벌 업체 G사, 저희가 알고 있는 그 G사 맞는 거죠?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걸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모멘텀.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통신 장비 쪽에. 요즘에 이제 이야기 많이 했던 게 KMW하고 OE 솔루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에 대한 저기 좀 포인트 좀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G 장비주들을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저는 구간이 명관이다. 구간이 명관. KMW OE 솔루션 뭐 다양한 이 업체들을 제가 막 3년 전부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일단 안테나 모듈과 관련된 업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5G 두 단계 중에서 1단계에도 들어가고 2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2단계가 언제 시작될 거냐, 저는 이게 한 5년에서 10년간은 주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업체가 수주받을 기간 자체가 4G 대비는 월등히 길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업체 같은 경우 국내 통신 장비사에서 이제 그 해외 쪽으로 수출되는 물량, 그러니까 국내 통신 장비가 발주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 지금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그쪽에서의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수주될 가능성이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뭐 실적 측면으로서 주가는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뭐 다시 코로나가 조정된 국면에서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개화하는 거는 언제 정도로 가시화되는 거? 사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는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좀 기대감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3분기 말 4분기 초쯤에 한번 더 그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그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통신 장비 수출을 하게 되면 가서 인력이 따라붙어가지고 막 나사로 해주고 조립하고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 그 반도체 뭐 EUV 장비 이런 고가 장비, 어려운 장비 같은 경우는 그 인력을 따로 이제 뽑아서 보내긴 하지만, 이건 그런 건 아닌가요? 이 장비는 그냥 수출하는 걸로. 그러면 뭐 나사 돌려 끼우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매뉴얼 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는 교역이 막혀 있잖아요. 교역이 막혀 있기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람은 나갔다 오는 게 어렵지만 장비가 그냥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여전히 뭐 국내 반도체가 글로벌리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혹시 알고 계신 거에 저기 그 다른 점이 생기게 되면 바로 나오셔서 AS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사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트렌디한 저기 그 업종들이 많지만, 통신 장비 특히 5G 투자하고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예, 코로나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업무 환경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안 업체들 그것도 굉장히 트렌디한 그렇죠. 보안 업체 그리고 같죠. 이제 원격 억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네. 또 새로운 방향도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